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계는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해 주도록 청와대를 향해 장애인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시설이 아니다. 진짜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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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1명 가운데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나왔던 만큼 장애인 시설과 폐쇄 병동의 경우 집단 감염의 피해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기능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이는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약 3만 명의 장애인의 미래는 쏙 빠진 기존 시설의 출구 전략 계획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객 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제대로 된 대통령의 명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요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해 정부는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로 변경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를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기존 시행되던 인정조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됐지만 이름만 바뀐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만 바꿨을 뿐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에 맞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조사 고시개정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최대 16시간을 부여하는 1구간에 해당되는 장애인 당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갱신조사를 받은 19.52%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해 종합조사가 과연 장애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2일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회 간 제2세미나실에서 지난 1년간 시행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새롭게 변경된 종합조사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제기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가 시계수를 좀 고치자. 아니면 30점을 더 주자. 이거 결국 이목책이 지나지 않나요? 이런 걸로만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조합조사 때도 그동안 인정조사가 가졌던 불신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 과연 개인의 욕구에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대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최중증 장애인분들 14명 발전된 고민이지만 그분들을 당장 구제했다고 다른 대책이 필요 없을까요? 절차라든가 명확한 목표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조사의 개선을 위한 고시위원회는 이제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문화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장애계 단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계 리더들의 모임, 제2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이 지난 1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장애인 단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강연에 나선 가인지 캠퍼스 김경민 대표는 장애계 단체 역할의 본질에 집중할 것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발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교통범죄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 매년 교통정의상이 수여되는데요. 올해는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진행한 2020 교통범죄 추방대회 및 교통정의상 시상식이 지난 16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시상식은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검거 사례를 발표함으로 교통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올해 교통정의상을 수상한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4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교통범죄자 검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권 인식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동구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는 광동구청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광동구청이 노인 인권 감수성에 대한 사진 17점을 전시하고 노인 학대 예방 영상을 송출해 어르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에 나서고 있는 서울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년간 노인 학대 만 432건을 접수해서 7만 1,850건을 상담하고 11만 3,940건의 예방 교육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아들이나 배우자, 딸, 이렇게 가족으로 가족 안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각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피해 어르신은 남성 어르신이었고 학대 행위자는 아드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 아드님이 술을 마시고 어르신에게 주먹으로 얼굴이나 가슴 부위를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었고요. 이 아드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게 빈번히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지를 하면서 지내다가 20, 30년이 흐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같이 사는 부모님께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관계자는 어르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5%, 특히 독거 어르신 인구는 어르신 인구의 20.71%에 이르며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 학대 신고도 높아지고 있어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관계 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노인 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고 노인 요양 시설에 저희 인권 지킴이를 동안 어르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계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분께서 가정을 방문하고 또 전화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전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6,071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5,243건으로 전체 신고의 32.6%였습니다. 학대 사례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체의 84.9%인 4,450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이어 생활시설 486건, 이용시설 131건 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연합,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코로나19 한국 중년세대 자살과 종교계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 종교 행사 감소 등이 사회 지지체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더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2단계 경제재개에 들어갔습니다. 미용실 등의 일반 소매업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뉴욕시가 22일 2단계 오픈을 하며 도시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일반 사무직 오피스, 야외 테이블이 있는 식당,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이발소, 미용실, 그리고 일반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 방지와 각종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업주들의 노력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종 상식, 위생 법률 등을 테스트 본 후 인터넷 수료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방문한 경우 추후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방명록과 공지사항 동의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야외 무료 이벤트로 유명한 뉴욕인 만큼 6월 LGBTQ 프라이드 퍼레이드, 곧 다가올 독립기념일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우비였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화재 가스 누출 사고 등을 당한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연탄가스나 화재, 가스 누출 사고 등을 당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남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를로병원이 지난 16일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마련하고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가를로병원 고압치료센터에 시설한 이 장비는 국내에서 현재 설치된 시설 중에 가장 큰 최대 사이즈고 실제적으로 응급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가 항상 산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번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치료기는 전남 지역의 목포 한국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의 1인용 챔버만 각각 보유하고 있어 여수 산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도 꾸준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고압 산소 치료기는 우리 성가를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22억 4,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중에 도비가 6억 5천, 그리고 12가 12 부담이 6억 5천, 자부담이 한 9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면서 한 두 달 동안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아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쪽 전남 동부 지역,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 좋은 양질의 우리 서비스가 아마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압산소치료요법은 치료기 안에서 대기압보다 2-3배가량 높은 고압산소를 주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치료 같은 인체 내 산소 부족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개선하고 당뇨병성 상처와 화상 등 다양한 분야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용 고압산소시설의 경우 개인마다 다른 신체 질환에 따라 알맞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대형 재난 대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양의 여성 작가 23명이 코로나19로 나들이 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광양 여성작가회 회원들의 6월의 나들이 전이 광양 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광양 여성작가 23명이 함께해 코로나19로 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상과 여행을 통해 마주한 꽃과 자연을 주제로 유화, 수채화, 수묵 담채화 등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23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 여성 작가회는 2007년에 설립하여 27명의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의 나들이 전은 23명의 여성 작가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지친 광양 시민들의 위로와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꽃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의미들을 회화에 접목해 색다른 기법으로 구사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광양 여성작가회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재능 봉사 활동을 펴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폭에 담긴 그윽한 색들의 향연은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 영웅 고 연재근 상사의 묘지를 정비했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충효의 문화실천운동본부와 호국 영웅 고 연재근 상사의 기념사업회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지 환경정비에 나섰습니다. 연재근 상사는 증평군 도안면 노안리 출신으로 3보병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해 9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연상사는 1950년 9월 17일 12명의 분대원을 이끌고 수중포복으로 돌진해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 뒤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로 국군은 포항 탈환은 물론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2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 무공훈장과 화랑 무공훈장, 무공포장을 주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복지TV 신임 사장으로 김선우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더불어 전북방송 전재호 사장도 임명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지TV 김선우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22일 복지TV 본사에서 진행된 임명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김선우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선우 신임 사장은 시사워크 사장과 문화복지신문 사장, 여의도 컨설팅 리서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에는 복지TV 전북방송 전재호 사장이 임명됐으며 복지TV와 함께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등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이 커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덥더라도 마스크 착용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비말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날을 위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